여기 내가 간 김치집 중에서 넘버원이야 요즘에. 최근에 넘버원. 되게 고급스럽고 와. 좋은 부위도 많고 룸도 진짜 그러니까 좋아. 룸도 좋아. 어 여기야? 어. 여기 아마. 어. 오 선수가. 네. 맞습니다. 새로 갑시다. 왼쪽. 네 왼쪽. 아, 좋네. 수다 똑같아 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요즘에 아, 제 동네 주민까지. 아, 나 한 번 안 가는데 그런데 한 잔 더 먹자. 제품이 다이아몬드 원조. 살아있네. 근데 두 분이 말투가 되게 비슷하세요. 형님이랑 옆에 있다 보니까 자주 보잖아.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12일 전후를 여기 유영희 대표님이랑 항상 내가 있었어. 외국에 다이아몬드랑 뭐 이런 관련된 일을 할 때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까지 어? 근데 자기도 한대며 요즘에. 나 이제는 우리 와이프도 해. 무슨 소스 타는 데 많이 떴으니까. 아 배고프 죽겠어. 유튜브를 안 하시잖아요. 아 나 유튜브 안 찍잖아. 아 지금 유튜브 하고 계세요? 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좀 많이 해줘. 고입니다 TV 구독 좀 해주세요. 귀금속 채널입니다. 아 이것도 많이 나와. 이거 잘 안 나와. 점점 피하는 분위기야. 편집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거의 어이가 반. 어이가 반. 그래서 뭐 어이없다. 어이없다. 이게 무한리필이라 그래서 싸우지 않아서 좋아. 싸울 일은 없죠. 저 참치 두 잔씩 드시는 분은 형님한테 참치. 조 PD님은 언제 먹어? 촬영만 하고 어? 같이 먹어요. 건배 한번 하시죠 그러면. 아 예 알겠죠. 제가 한 잔 따드리겠습니다. 아유 우리 좀 받을 때도 아유 받을 때도 아유 아유 아닙니다. 이게 취임새. 이게 취임새가 아니 뭐 오늘 뭐 심각한 뭐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나요? 심각하잖아 오늘 술 먹는 날이야. 좀 있으면 가니까. 네. 벨기에 가시니까. 아, 너 유럽 벨기에 엔트워프에요. 예, 엔트워프. 아, 뭐 여행으로 가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그 다이아몬드 경매. 경매요? 원석 경매로 가요. 원석 경매요? 예. 그 다이아몬드 하는 사람들 그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다이아몬드 원석 하면 벨지움, 벨기에가 최고야. 뭐 전 세계 다이아몬드 80%지. 얼마 안 된 다이아몬드를 경매하러 유통 단계에 가장 적지. 대한민국에 없지. 들어갈 수가 없어. 그러면은 그 원석이라는 거는 가치가 형성이 안 된 돌이잖아요. 그 원석도 그 어느 정도의 그 가치 기준이 있어요. 근데 우리말로 이제 홈런이라 그러는데 칼라가 깎았더니 더 좋아지고.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칼라가 이제 점핑해 갖고 칼라가 좋아져가지고 5캐럿짜리 같은 경우에 한 1억씩 차이 나니까 칼라가 점핑하면은 1억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장이죠. 근데 저처럼 이제 그 국제시장에 나가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딜하거나 경매 입찰자는 한 명도 없죠. 제가 아마 최초의 그 경매 입찰자가 아닐까. 러프 다이아몬드 국제 딜러는 유영희 대표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. 내가 이번에 같이 벨지움을 같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 꿈이었거든. 나 유럽 못 갔어. 유럽 못 갔어. 그래도 가긴 했지. 러시아 블라디보스토. 블라디보스토. 유럽이잖아. 네. 알로사 때문에. 아시아인데. 유럽이야. 북동 아시아지 뭐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오늘 저 병호의 무침을 저게 맛있는 거야 저거. 병호 이거 한 먹어봐. 병호가 생선 중에 진짜 맛있는 생선이 병호야. 방송으로 됐으면 대가리까지 씹어야 돼. 머리를 씹은 거야 지금? 와 이거 가장 와 와 와우. 근데 두 분은 뭐 어떻게 만나냐고?
그거 궁금한 것 같은데. 선수가 다 되셨네. 아, 네. 10년 좀 넘었는데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협회에서 저희를 초대를 했죠. 보석 협회를. 대사관에서 초대를 했죠. 거기에 계신 거야. 아직도 기억나. 마이의 약간 푸른색 좀 스포츠웨어 같은 정장인데 되게 멋있는 거야. 루이비통 매셨는데 외국일 많이 하신다고 유명하셨고. 근데 대한민국에는 잘 안 계시고 막 인도네시아 사업체, 막 중국 뭐 이런 사업체, 홍콩 사업체 하실 때 얘기만 듣던 뭐 다 그때는 그냥 소문만 듣고 어 그런데 어. 처음 뵌 거지. 아 거기 인도에서 키도 크셔. 형님이 좀 약간 싸나우신 그런 게 좀 셌었어요 이 업계에서. 어 풍채가 되게 좋죠.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아프리카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일을 하신 거야. 전 세계 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다는 경험은. 외국 인도 막 중국 막 이런 데서 막 화를 내시니까 어, 엄청 반칙하니까 나 반칙하면 아, 엄청 화를 그죠? 반칙하고 거짓말하고 돈 장난 치고 막,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욕하고 막. 화가 많이 다운되셨을 때 만났어. 그 전에 만났으면 나도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떠나서 좀 사랑하는 선배. 아 이런 표현은 진짜 쉽지 않지. 야, 좋아 좋아.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마음을 그쪽으로 표현해. 신한 말로 하고 신한 가져가야 돼서. 네, 탕으로 주세요. 됐는데 안 드려도 되겠네요. 얘기하느라고. 아유, 맞아. 그래도 술 한 잔씩 하고서. 아, 예.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. 저 같이 뭐 일을 하더라도. 좋은 얘기했어요. 아,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고, 우리 인터뷰에서 코스타나 내가 대한민국에서. 요즘 뭐 영상 올라오는 것 좀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? 배 아프지. 배 아프다. 배 아프다. 너무 잘 되니까. 배 아프셔가 요즘 병원 다니시죠. 내가 뭐 검사 했는데도 아, 뭐 혹이 아, 아프지 않은데 이게 스트레스신 것 같아요.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나이는 많이 뭐 3살 차이. 아 3살 차이죠? 네. 아, 네. 끝자리가 네. 끝자리가 네. 한약을 잘못 먹어서. 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. 내가 중국 스타일인 것 같아. 네. 나는 길을 가거나 뭐 공항에 가면 중국 사람은 계속 길 물어봐. 내 집으로 마. 그러면서 어. 내 집으로 마. 계속 물어봐. 어, 예, 선생님. 물어봐. 그래서, 어, 워스, 후스, 중국어, 뭐, 한국어. 딱 이렇게 얘기하고. 어, 잘하시는데? 그래도 계속 물어봐. 그래서, 야,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데도 왜 이렇게 물어봐. 장난치지 마. 원색이 2,500만원짜리가, 그 당시 한국 사람이 2,500만원 주고 샀는데, 네. 중국 사람한테 13억 정도에 팔았고. 2,500만원에 사서요? 예, 예. 그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30여덕에 팔았던 것 같아. 2,500에 사서요? 네.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다시 깎아서 원석이죠. 이렇게 원석을 깎아서 10캐럿. 그러니까 퍼플리시 핑크 다이아몬드 지하의 감정서가 나왔는데 홍콩 주얼리쇼에서 660만 불에 팔렸으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0억? 뭐 85억 정도? 그게 원석의 매력이지. 아...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잘 없어. 잘 옛날에 대표님이 아프리카나 이제 뭐 외국에 가잖아. 퐁퐁이랑 바꿔주나. 옛날에 진짜 퐁퐁이랑 모르니까. 대한민국 보석협회 사단법인 보석협회 한국 보석협회죠. 수석 부회장님이 되셨어. 아, 오, 아니 내가 살 게 아닌데. 아 이거 아 그 아닌가? 아 그래도 아니, 내가, 내가 사 내가 사야 되는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윤 대표님 저 벨지움 원석 축정. 경매 가시는 거 축정식이야? 1년에 한 번 사는 거 있는데. 아 그럼 영상 돌, 나올 때쯤 거기 가 계시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나중에 저거 해주세요. 아 잘 도착했어요. 벨기에죠. 저는 지금 앤트워프 벨기에 다이아몬드 스트리트. 여기 전부 다 이 다이아몬드 회사들. 여기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86%가 거래되고 있어요. 지금 점심시간이라 저도 잠깐 밖에 나왔어요. 굉장히 바쁩니다.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센터. 대부분 인도 분들이 많아요. 다이아몬드 원석은 인도인들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깎으니까. 여기는 다이아몬드 회사예요.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만 트레이딩하는 회사죠. 원석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. 저는 이제 앤트워프에 와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고 있습니다. 한 12.5캐라, 13캐라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걸 깎으면 1.5캐라에서 1.7캐라 정도 나오는 다이아몬드인데 진짜 이거 깎을 수만 있으면 전부 다 사고 싶습니다. 한국에서 이걸 다 깎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망설입니다. 저 친구는 지금 메릴레 사이즈를 보고 있어요.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. 저는 이거 다 깎으면 쉽게 팔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인데 요거는
다이아몬드가 하나에 3캐라에서 4캐라 쌓이고요. 284캐라 하십니다. 총 중량이. 좋은 가격으로 사서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뭘 챙겨주라고? 아니, 빨리 먹고 합시다. 아니,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? 눈이 완전 풀렸어요. 네. 형이 미국 간다고. 정확한 눈빛이. 정확하게 풀린 눈빛을 소스타를 보셨습니다. 갑시다. 네, 갑시다.